이 사건에서 임대인 A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앞으로 내가 들어와 살겠다. 이건 사실은 임대인의 마음속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전에 살던 곳에 간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 그걸 확인하면 그때 또 뭐라고 그러냐면 빵. 원래는 실거주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다시 어쩔 수 없이 다시 임대한 거다. 안녕하세요. 신중권 문상식 변호사의 신법률 상식사전에서 신을 맡고 있는 신중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상식을 맡고 있는 문상식 변호사입니다. 예, 아직은 체력면이 구독자 여러분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저희 신상식 채널에 많이들 와주시고 주변에 추천도 많이 주시면 조금 더 빨리 익숙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구독을 누르지 않으시고 시청하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한번 꾹 누르시고 같이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 하나가 선고됐습니다. 보통 그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임차인들이 한 2년을 더 사시겠다고 하면서 계약 갱신 청구를 그렇죠. 이걸 하시죠. 그런 경우에 일부 임대인들은 내가 이 집에서 살겠다. 실거주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중에 하나죠. 이 그러면 실거주 하겠다라는 그 임대인의 의사를 누가 입증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이게 뭐 마음속에 있는 건데, 머릿속에 있는 건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뭐 그래서 그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와 관련돼서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 사실 관계를 먼저 좀 소개를 시켜 주시죠. 그러겠습니다. 4년 전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내놨습니다. 자녀들이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어 A씨는 제주에 살고 있었고요. 남편은 일 때문에 서울의 또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 A씨는 세입자 B씨와 지난 2019년 1월 보증금 6억 3천만 원에 2년 동안 아파트를 빌려주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요. 이후 계약 만료 직전인 2020년 12월 A씨는 B씨에게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졌다. 국제학교도 더 못 보내게 됐고 남편이 사는 아파트를 급매로 팔아 가족 모두 들어와 살려고 한다면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B씨에게 통보했습니다. 실거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자 B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건물을 내놔라! 라는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인 B씨는 계약 갱신을 하겠다는 거고. 임대인인 A씨는 나 실거주할 테니까 나가라. 갱신 청구를 거절하겠다. 라고 한 거네요. 그럼 이 사건의 그 구체적인 쟁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계약 갱신 요건이란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뭐 사실은 뭐 자기의 재산권을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제한을 받는 면이 좀 있으니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몇 가지 좀 규정돼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또 법적 분쟁이 많은 게 중에 뭐가 있냐면 임대인 직계 존속 혹은 직계 비속을 포함해서 임대인 실제 거주하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거. 이게 사실 이게 논란이 좀 많아요. 이 사건에서 임대인 A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앞으로 내가 들어와 살겠다. 이건 사실은 임대인의 마음속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이게 항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부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 만료되고 이사 가고 난 다음에 몇 달 후에 그 집에 가보니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더라. 그걸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 대부분 그랬죠. 보통 이런 형태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좀 특이하게 내가 보기에 이 사람 실거주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나 못 나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다가 건물 인도 소송을 당한 사례예요. 조금은 다른데. 근데 이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를 누가 입증하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근데 임차인 B씨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A씨가 실거주 요건 조항을 악용해서 거짓으로 부당하게 갱신 거절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 약간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편, 자녀와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소재기 이후에는 바뀌었어요, 말이. 아픈
노부모가 들어와서 사실 거다. 이렇게 말이 바뀌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의심하게 된 거죠. 1심 판단은 어땠나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그 판사는 A씨가 제주생활 청산을 준비하지 않았다. 급매로 처분할 거라던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내놨다. 노부모의 건강 상태도 당장 뭐 서울로 이렇게 모셔와야 될 정도는 아니다. 라는 이유를 들면서 이게 실거주 계획이 진짜 맞나? 라면서 의심은 든다. 이렇게 판결문에 쓰긴 했는데 아 의심이 든다 판단을 했는데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 뭐라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거나 매도하려 하는 등 실거주 계획과 명백하게 모순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냥 이 경우에는 이 갱신 거절은 적법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인도 청구를 받아들여 준 거죠. 아 그러면 임대료 주장을 배척하려면 실거주하지 않을 사정들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그런 증거들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1심은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근데 2심도 마찬가지로 1심 판결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그러면 이와 달리 이제 대법원 판결은 좀 다른 취지로 판단을 했는데 예, 예. 그럼 그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예, 예. 해주시죠. 이게 원래는 A씨가 문제 서초구 아파트에 거주할 거라는 이유로 이제 B씨의 갱신 요조를 거절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하고 싶은 판결하고 좀 다르게 판단했어요. 그 책임은 바로 집주인,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어떻게 봤냐. 집주인 A씨가 실거주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점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주장 증명해야 되는데 그건 증명이 이르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 근처 다른 아파트와 함께 다른 지역의 주택 소유하고 있었어요. 또 그리고 갱신 거절 시점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다른 지역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옮겨올 이유가 없다는 거고 그 외에도 해당 아파트 문제가 된 이 서초구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아야 될 만한 뭐 충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가 실거주할 이유가 확실했다면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대인한테 있어서 임대인이 했어야 되지만 그런 입증이 부족하다. 이런 취지로 원심 판결 그러니까 1심 다 판결 잘못했다고 하면서 파기하고 다시 원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실거주 여부가 불분명할 때 예. 예전에 뭐 하급심 판례들은 실거주하지 않을 거라는 사정을 임차인 네가 입증해라 네, 그렇죠. 라는 거였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실거주할 거라는 사정을 임대인 네가 입증해라 입증 책임을 정확하게 소재를 딱 정한 거죠 이제 정해준 거네요. 예,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이 다 임차인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 입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나 실거주할 거야 라는 걸 어떻게 머릿속에 들어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패소한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전에 살던 곳에 간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 그걸 확인하면 그때야 이제 비로소 예, 근데 또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그때 또 뭐라고 그러냐면 막. 원래는 실거주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다시 어쩔 수 없이 다시 임대한 거다 이렇게 또 변명한단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실거주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도 좀 제시해 주셨다고 그렇죠, 그렇죠. 하던데요. 당연히 입증 책임만 어디에 있다만 정해놓으면 그럼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주거 상황이나 집주인과 가족의 직장, 학교 등 사회적 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집에 들어와 살기 하려고 하는데 학교는 저기 다녀. 사실 이거는 좀 약간 모순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특별히 여기로 옮길 거라는 게 막 보이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사실은 실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보이는 거니까. 이사처럼 뭐 집은 서울인데 제주 학교 다녀. 이거는 사실은 그렇죠. 예, 실거주 사실이랑 그게 의사가 없다는 거죠. 근데 뭐 옮겨야 된다 그러면 왜 옮기게 되느냐? 실거주하게 된 이유가 뭐냐?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실거주 의사와 모순되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다른 임차인을 찾으려고 한다든지 부동산에다 내놓는 거예요. 또 팔려고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계약갱신 거절이 적법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게 이번 대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입니다. 그래요. 이 판결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또 댓글에는 또 이게 참 많이 논란이 있더라고요. 야 임대인의 재산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제한하냐 이 대법원 놈들아 막 이런 욕까지 해놨던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들이 임대인이 아닐까 싶긴 하긴 한데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주택임대차법 자체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입자를 위한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판결은 뭐냐 실거주한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다시 집을 빼쫓은 다음에 좀 더 높은 임대차 보증금에 다시 내놓는 이런 악덕 임대인을 막기 위한 판결이지 선량한 모든 임대인한테 어떤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 점은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하급심 판결들이 지금까지는 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실거주 의사에 대한 입증 책임을 임차인한테 두고 있었는데 비로소 이제 임대인들한테 입증 책임을 주고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사실 전 법원에 대해서 그동안 막 비판 많이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좀 그래도 올바른 판결이 하나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법원 출신으로서는 조금 좀 약간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예.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신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콘텐츠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권 문상식 변호사의 신법률 상식 사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